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은 유럽 여행 갈 때 이코노미 좌석 비용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외국 항공사의 경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비행기 날짜와 시간대, 경유 횟수 등 여러 가지 맞춤 설정으로 검색해보면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다양한 경유 비행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헬싱키를 경유해서 가는 피네어 항공이나 아부다비를 경유해서 가는 에티하드 항공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알려진 에미레이트 항공을 선택했습니다. 인천에서 두바이까지 9시간, 그리고 두바이에서 비엔나까지 5시간 이동하는 루트로 비행시간과 레이오버 시간도 적당했고 중간에 경유하는 곳이 세계 최고 수준의 라운지로 유명한 에미레이트 라운지가 있는 에미레이트의 본거지 두바이였기 때문입니다. 또 에미레이트는 스카이트렉스가 선정하는 올해의 항공사, 최우수 기내 엔터테인먼트상 등 수많은 상을 휩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내 서비스를 자랑하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에미레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30만원으로 그 유명한 A380 비즈니스 클래스와 보잉 777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미레이트는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에게 전용 운전기사 서비스인 쇼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택과 공항을 오가는 왕복거리를 전용 차량으로 기사가 라이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왕복 비행기 모두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했기 때문에 총 4번의 쇼퍼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인천공항에 주차할 필요도 없고 또 현지 호텔에서 어렵게 택시 잡을 필요도 없어서 덕분에 공항으로 가는 길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한국은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서 기본 구역인 A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선 붉은색의 에미레이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라운지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아시아나 비즈니스 서편 라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 아시아나 서편 라운지엔 간단한 요리들과 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인천에서 그 유명한 A380을 타고 두바이로 이동하는 루트입니다. A380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비행기로 2층은 전 좌석이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로 구성된 초대형 비행기입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개인 스위트로 된 좌석과 샤워실이 있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죠. 에미레이트 A380 비즈니스 클래스는 한 줄에 총 4개의 좌석이 1, 2, 1 구조로 되어 있고 좌석마다 미니바를 갖춘 사이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더 프라이빗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한 두 좌석은 모든 좌석이 나란히 붙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여행하실 땐 붙어있는 자리로 예약하시는 게 좋고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좌석이 창가에 바로 붙어있는 좌석을 예약하시면 퍼스트 클래스 못지않게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에미레이트 A380 비즈니스 좌석은 폭 47cm에 180도로 펼쳐지는 침대형 좌석이며 좌석 간격은 1.2m로 레그룸도 넉넉합니다. 좌석 바로 옆으로는 USB 포트와 전원 플러그가 있고 미니바엔 에비앙과 페리에 그리고 탄산음료와 유리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미니바 위쪽으로 선반이 있어서 비행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지품을 보관하기에 편리합니다. 커다란 23인치 TV를 비롯해 사이드 테이블에도 TV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태블릿이 있고 스카이트렉스의 최우수 기내 엔터테인먼트 상을 17년 연속으로 수상한 항공사인 만큼 언어도 다양하고 세계 각국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신청하면 비행 중에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좌석에 앉으면 승무원이 헤드폰과 안대, 양말을 가져다 주는데요. 에미레이트는 슬리퍼 대신 양말을 준다는 점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곧이어 웰컴 드링크로 모에 샹동을 주고 주류 메뉴와 식사 메뉴를 가져다 줍니다. 또 에미레이트는 비즈니스 승객들에게 이탈리안 럭셔리 브랜드인 불가리의 어메니티를 제공하는데요. 로션과 립밤, 작은 거울과 덴탈 키트 등 기내에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용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가장 뒷부분엔 에미레이트 A380의 또 다른 자랑인 라운지바가 있습니다.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2에서 나왔던 곳이기도 하죠. 라운지바엔 다양한 주류와 스낵, 너츠, 페이스트리와 같은 간식이 있고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좌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운지바 뒤로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크기는 일반 비행기 화장실과 같았고 두바이를 상징하는 골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밤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무원들이 바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요. 180도로 펼쳐지는 평평한 좌석에 매트리스를 한 번 더 깔아주어 정말 침대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두바이까지 가는 A380은 저녁과 아침 총 두 번의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저녁 식사로는 참치 타타키 에피타이저와 구운 새우와 한국식 소스를 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새우 요리, 그리고 디저트로 신선한 과일과 초콜릿을 먹었고, 아침 식사로는 따뜻한 빵과 해시 브라운이 함께 나오는 시금치 오믈렛을 먹었는데 모두 다 맛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선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아침으로는 미역국과 함께 나오는 닭죽을, 점심 식사로는 버터넛 스쿼시 스프와 함께 쇠고기 안심 요리를 먹었습니다. 스프는 제 입맛엔 조금 짰지만 안심 요리는 굽기도 적당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9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두바이 공항에 도착할 때가 되면 TV에 커넥팅 비행기 정보가 나와서 게이트 정보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공항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과 직항 노선으로 연결된 세계적인 환승 공항입니다. 총 3개의 터미널로 이루어진 두바이 국제공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구역을 자랑하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방문하는 이용객에 맞춰 24시간 동안 활발히 운영되며, 면세점뿐만 아니라 수많은 식당과 상점들, PC방, 까르푸 슈퍼마켓, 명품과 의류 매장, 그리고 호텔까지 모두 갖춰진 초대형 공항입니다. 금의 도시답게 두바이 공항엔 금가게도 있고, 또 두바이의 특산품인 대추야자와 각종 기념품도 볼 수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의 터미널 3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터미널로, 특히 에미레이트 항공에 특화되어 있어 터미널 3에만 총 7개의 에미레이트 라운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컨코스 B에 위치한 라운지를 방문했습니다. 컨코스 B에 있는 에미레이트 라운지는 무려 2,800평으로 1,300명이 넘는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라운지입니다. 일반 라운지의 5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한 바퀴를 다 도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컸고, 널찍한 중앙 좌석들을 비롯해 라운지 곳곳에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어 북적거리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뷔페식으로 아시안, 인터내셔널, 지중해식, 중동과 웨스턴, 그리고 디저트까지 총 5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운지 한편에는 조용하게 모에샹동을 즐길 수 있는 모에샹동 라운지도 있습니다. 라운지가 크다 보니 화장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고, 또 샤워실도 있어서 장거리 경유 비행을 하는 승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거의 한 층을 다 차지하고 있는 에미레이트 라운지엔 그 외에도 커다란 어린이 놀이방, 비즈니스 센터, 흡연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 라운지도 매우 중요한데, 다른 항공사들의 라운지에 비해 에미레이트는 과연 세계 최고의 항공사답게 라운지 서비스도 최고급으로 갖추어 승객으로서 매우 환대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바이에서 3시간의 레이오버를 마친 뒤 이번엔 보잉 777을 타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합니다. 보잉 777 비즈니스 클래스는 232 구조로 되어 있고, A380처럼 사이드 테이블은 없고 좌석이 다 붙어 있어서 조금 더 오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좌석은 폭 52cm, 좌석 간격도 1.5m로 A380보다 좌석이 조금 더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380은 발받침대가 깊어서 자면서 발을 움직일 때 조금 답답했는데, 보잉 777은 따로 발받침대 없이 198cm까지 펼쳐지는 좌석이라 다리에 좀 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좌석에 미니바는 없지만 생수가 제공되고 보잉 777에도 23인치 TV 스크린과 태블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A380 태블릿은 사이드 테이블 끝쪽에 있고 이착륙 시엔 꺼낼 수 없어서 고정된 태블릿을 팔을 뻗어서 사용하려니 조금 불편했는데 보잉 777 태블릿은 팔걸이 바로 옆에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주는 모에샹돈과 견과류, 그리고 불가리 어메니티를 주는 서비스는 모두 동일했으며 식사는 점심 식사를 1회 제공합니다. 음식 메뉴와 주류 메뉴는 A380과 조금 달랐는데요. 에피타이저로 먹은 송아지 고기 로스트와 메인 코스인 안심 스테이크 모두 정말 맛있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먹었던 연어 요리들도 연어가 싱싱하고 부드러워서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잉 777은 A380과 같은 라운지바는 없지만 승무원들이 샴페인을 아낌없이 따라주기 때문에 라운지바 못지 않았습니다. 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던 제가 이번에 총 4번의 비행을 모두 에미레이트와 함께하면서 색다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항공사마다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에미레이트는 시설만큼은 어느 항공사에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뛰어났습니다. 서비스도 매우 훌륭했는데요. 승무원들이 샴페인이던 견과류던 디저트던 아끼지 않고 항상 넘치도록 주었고 또 승무원들이 하나같이 유쾌하고 진심으로 승객과 함께 비행을 즐기며 환대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인상적인 비행으로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또 인천과 두바이를 오가는 비행기엔 한국 승무원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한국어가 패치되어 있고 한국 영화도 많다는 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라운지는 제가 가봤던 세계 그 어떤 라운지보다 뛰어났는데요. 이 정도 시설과 서비스를 갖췄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에미레이트를 선택할 것 같은데 심지어 가격까지 다른 항공사보다 더 경쟁력이 있으니 에미레이트가 더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경유 비행기가 시간은 더 걸리지만 레이오버 시간만 너무 길지 않으면 이코노미 좌석과 비슷한 가격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4번 타보는 경험은 정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유럽 여행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누워서 즐기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여행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